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남부 동해안과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는 서해안을 제외하고 물결이 약간 일고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거칠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대체로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는데요. 서해안에는 물결이 거의 일지 않겠고요. 그 외에는 바람과 물결 모두 약간 일지만 출조하는 데 큰 무리 없겠습니다. 오후에는 삼색불이 들어오면서 출조 포인트 선정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은 모든 포인트에서 긍정적인 좋음 신호가 들어오겠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모습을 보이며 가까운 곳 어디든 자리 잡아 보시고요. 오후에도 물결은 너무 잔잔해 오히려 재밌는 손맛을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신 여유로운 힐링 낚시 즐기기 좋겠습니다. 남해안은 0.5m 안팎으로 이는 물결이 어류들의 활동성을 더해주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불지만 낚싯대를 던지는 데는 큰 지장 없겠습니다. 오후에는 거문도에서 물결이 오전보다 약간 더 일면서 나쁨이 나타나겠습니다. 거제도에서도 물결이 높아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야간에는 씨알 좋은 볼락이 호주왕을 보이고 있다니 참고하셔서 채비 잘 갖춰보시죠. 동해안은 해왕이 좀 거칩니다. 남부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세서 캐스팅하는 데 방해되겠고요. 그나마 중부에 위치한 아야진항에서 바람이 약간 불지만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후포에서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물결이 높아져 경고등이 들어오겠고요. 포항에서는 파고의 편차가 커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도 낚시하기 무난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서귀포에서 물결도 높아지고 바람도 거칠어져 나쁨이 들어오겠습니다. 남부를 피해서 포인트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